모든 스포츠는 마지막까지 승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승선을 앞두고 가슴을 내밀거나 스케이트날을 내밀기도 하는데요. 승부를 가르는 각양각색의 몸부림들, 강병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기도 콕, 저기도 콕, 온통 손가락으로 찔러대는 스키크로스의 결승선 풍경. 신체 일부가 먼저 통과해야 승리하기 때문에 가장 앞으로 뻗을 수 있는 손가락을 사용하는 겁니다. 스노우보드 크로스에서도 규칙은 비슷하지만 여기선 보드도 통과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결승선에서 하나같이 보드를 내밀고 엉덩방아를 찍습니다. 김 마그너스의 종목인 크로스컨트리는 같은 설상 종목이지만 좀 다릅니다. 스키부츠 앞부분이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야 승리합니다. 알파인 선수들보다 손을 더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저희는 팔로 이제 폴치킹을 해야 돼요. 마지막 스퍼트에 이제 발을 내밀고 들어오는 거죠. 김동성의 회심의 날 내밀기처럼 쇼트트랙 선수들은 스케이트날을 내밀고 육상 선수들은 가슴을 내밉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바로 이 비장의 피니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